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홍입니다. 자, 리딩 파워 완성 13-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in the second half은 자, 19th century 하면은 19세기 후반 이라고 의역하겠습니다. 저 반이니까, 두 번째 반이니까. 자, 유럽은 저 턴 돌렸는데 유럽의 눈을 터월드는 턴 터월드에요. 여기서는 전치사가 그래서 향하여 아프리카를 향하여 눈을 돌렸고, 자, 콜로니어라면은 식민지 확장. 자, 식민지의 확장인데 in Africa, 아프리카에서의 식민지의 확장은 단수예요. 자, is one example, 하나의 예이다. 자, 중국은 다른, 그래서 example 생략이죠. 예이고. 자, 어떤 예이냐면 of 유럽의 imperialism 하면은 제국주의의 예인데, 자, in 19th century, 그럼 19세기에. 자, 이러한 유럽의 imperialist는 제국주의자, 제국주의자들은 필요로 했어요. 자, 콜로니는 식민지를 필요로 했는데 for trade, 무역을 위하여, 그리고 원자재를 위하여. 자, for 뭘 위해서냐면 for their 하면 유럽의 새로운 공장들을 위하여. 그다음 빌트는 과거분사죠. 앞에 나오는 공장은 지어지는 거니까. 자, 지어졌는데 during 뒤에 구두로 가겠죠. 그래서 명사명사에 지금 산업혁명 동안. 자, 대이 유럽의 제국주의자들은 또한 필요로 했어요. 새로운 시장이. 자, 이니치는 where로 잡을게요 그냥. 자, 그곳에서 자, 투셀 팔기 위해서죠. 부사의 목적입니다, 사실. 자, 팔기 위해서인데 그들의 manufactured가 또 과거분사예요. 뒤에 나오는 굿즈 수식입니다. 그래서 제조된 해서 굿 s 붙으면은 프로덕트가 되죠. 제품들을 팔기 위하여. 자, 그래서 이니치가 들어간데도 바로 부사 목적이 들어가는 거는 where they want 정도가 생각됐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문법상 주어동사 생각된. 그래서 그곳에서 유럽의 제국자들이 원하는데 투셀 파는 것을 원하는 혹은 팔기 위하여 둘 다 맞습니다. 여기서 해석상. 자, 그들의 clouded는 여기서는 분비는이죠. clouded populations는 하면은 밀집된 인구. 자, 밀집된 인구들은 needed 필요했는데, 자, 새로운 테리토리가 영토. 자, 영토를 to overflow 그러면 앞에 나오는 영토 수식 기준의 형용사용법으로 잡으면 돼요. 자, overflow 넘쳐나서 들어갈. 자, 그래서 overflow into까지 들어갔다는 걸 좀 특이하게 썼죠. 여기서는 to 플러스 동사 원형 플러스 전치사까지 썼어요. 여기서 이런 거는 그냥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읍스, 여기까지 먹을게요. 자, on the other hand, 반면에 자, 몇몇의 some 복수죠. 자, 유럽인들은 자, 희망했어요. to help 돕는 것을, 자, 아프리카를. 그 다음에 여기서 to 생략이죠. 그 동사 원형에 1번 들어간 거고요. 동사 원형에 2번 들어간 거죠. 자, brought 가져오기를 원했어요. 자, 많은 선물을 to them 아프리카 사람에게. 자, written이 과거분사예요. 여기서 또 자, 적혀진 언어들, 새로운 기술들, 무역, 그리고 서구의 배움을. 갑자기 지금 제국주의 침략의 부정적인 면에서 말하고 있다가 긍정적인 사람도 있었다. 통일성이 없어지죠. 자, 아프리카는 자, with its untouched mineral and agricultural resources와 함께 프리젠트였어요. 자, 그러면 with 손이 닿지 않은 자, 미네랄은 광물, 뭐 무기적이라고 하죠. 그리고 농업적인 자원 들과 함께 제시했는데 귀중한 자원을 of material 물질 들에. 자, 그 다음 두 번째 동사예요. 제공했는데 기회들. 자, 기회들을 제공했어요. 자, for new market 새로운 시장을 위한. 그 다음 마지막에 end 들어가고 세 번째 동사입니다. 지금 과거 일치죠. 자, 제공했는데 새로운 frontier 경계선을 제공했어요. 자, for adventurous colonist는 누구에게? 모험심이 있는 식민주의자들에게. 결국에 침탈이죠. 이거 뭐 모험심이라고 뭐 포장했지만 지금 아직도 보면은 남아프리카의 뭐 케이프타운이라든가 뭐 이런 나라들이 다 힘들어하는 것도 사실상 이 영국
신사들의 아주 선행 때문이죠, 우리가. 자, 여튼, 자, 우리의 피키시 화난 표정의 피키시가 소재를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럽 제국주의의 아프리카 확장.